등장할 가득메운 소녀떼들. 이 소녀떼들이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요 시크돌 엠블랙을 보기 위해 왔단다. 절대적 자질을 갖춘 노래하는 다섯 남자 엠블랙의 무대 살짝 들여다볼까? 겨울을 맞아 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따뜻한 공연을 마련했다는데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매우 훈훈한 엠블랙과의 즐거운 토크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데뷔 3년 만에 선보인 캐럴 화이트 포에버로 따도남 변신에 성공한 그들. 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캐럴은? 루돌프 사슴코나 울면 안 돼. 그럼 그런 종류의 이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종류의 캐럴을 많이 들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 일단 또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며칠 전에 이제 눈도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캐롤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조금 캐롤이지만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캐롤들과 조금 다른 그 사랑 얘기가 담겨져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들으시면 굉장히 좀 추억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밝게 물들이죠. 너와 나의 사랑 영원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그 전보다 더욱더 정말 발전된 모습이고, 그리고 또 곡 느낌도 좀 한층 더 성숙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야심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반전이 굉장히 큰 노래고요. 제목만 들었을 때와 무대를 봤을 때, 또 노래를 들었을 때 세 개가 다 반전의 효과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궁금하시죠? 새로운 싱글 발표 때마다 항상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엠블랙. 이번엔 또 어떤 반전으로 밴드를 사로잡을지 기대가 되는걸? 저희가 고민형을 준비했어요. 짠!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 숙소에 엠블랙 고민형 다섯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갖고 침대 옆에 놔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사랑해줘서 좀 까매졌어요. 지효분이 하도 안 꽂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 흰 색깔이었어요. 네, 똑같은 인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 숙소에서 잘 때나 스케줄 이동 때 단 한순간도 절대 빼앗아놓은 적이 없다는 엠블랙의 초특급 해장품 앙증맞은 고민형 되시겠다. 거기에 사인까지. 아유, 이거 하나면 올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연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2011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연말 준비 잘하셔서 행복한 한 해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채널은 A, 채널 A.